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, 박용철 씨, 박용철 씨 안부수 또 그 밖에 쌍방울의 그 회사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2명 이들이 거의 두 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 성안이 되면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. 그럼 다시 또 불러왔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그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지원되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지원 싶고 싶고 연어가 먹고 싶다면 연어가 어쩌면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만드는 소리예요. 저희가 할게요.